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졸업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잠언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에는 격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잠언 속에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들어있고 또 하나님과 믿음 생활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평생에 3,000개의 잠언을 썼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남긴 잠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잠언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또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My child, listen when your father corrects you.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가 너를 바르게 고쳐주려고 할 때에 그의 말씀을 잘 들어라. Don't neglect your mother's instruction. 내 어머니의 그 교훈, instruction을 neglect, 무시하지 마라. When you learn from them, we'll crown you with grace. 내가 그들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은 그것이 너에게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And be a chain of honor around your neck. 내 목에 그것이 영광의 체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목에 거는 거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목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 목에 거는 영광의 목걸이가 될 것이다. 내 부모의 말씀 잘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죠. 철이 없을 때는 부모의 말이 귀찮고 부모가 잔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나면은 부모의 잔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예, 부모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죠.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양주동 선생이 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예,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이 한 가지 소원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 53명의 졸업생을 냈습니다. 고등학생 2명, 학사 졸업이 20명, 석사 졸업이 23명,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9명, 이래서 모두 53명의 졸업생을 냈습니다. 이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소원대로 훌륭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돼서 정말 인류의 역사에 공헌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뉴스를 듣고 또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조국 한국이 돌아가는 그 모양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 우리 조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가 많이 배출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사회가 원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머리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지만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배출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교육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사교육이 공교육을 대신해 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사회를 끌고 나갈 책임 있는 지도자가 부족합니다. 저는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 또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목사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졸업식장에 가면은 총장이 앞에 나가서 졸업생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줍니다. 저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이 교회 여러분의 목사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피해가지고 피해 살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에게 편지 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천방지축으로 실수도 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던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는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고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숨어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 듣고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ut you are not like that.'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You are God's chosen people.'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상급학교를 진학을 하든 사회로 진출하든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든 여러분이 어느 장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왕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로열 프리스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로열 프리스트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이 로열 프리스트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봐요. 이 로열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로열 패밀리 그러면 왕의 가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로열이라는 말이 왕과 관계된 그런 뜻입니다. 왕하고 무슨 친척간이거나 왕하고 잘 아는 사람이거나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에게만 로열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이 로열 프리스트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로열이라는 말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얼마나 존귀한 우리의 신분, 여러분의 신분은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열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로열이란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프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에 프리스트,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라틴어로 말할 때는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다리를 놓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보다 더 이 제사장의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 말보다 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로얄 프리스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선택을 했는데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그 베드로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야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은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수많은 믿지 않는 민족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베드로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은 여러분을 로열 프리스트로 사용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나가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다리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강물이 지나가도 다리가 있으면 이쪽 사람이 저쪽으로 가고 또 뭐 저쪽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큰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다가 다리를 놓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로 건너올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목적이 바로 로열 프리스트,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너희들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이다.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이 로열 프리스트란 말이 로열이란 말만 강조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프리스트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은 로열 프리스트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찬양 예배 마지막 드리면서 프랜시스 교황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프랜시스 교황이 지금 굉장히 그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 프랜시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프랜시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주 가난한 자의 편에 섰고 또 아주 그 자기 자신을 한없이 청빈하게 살았고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의 삶의 하나의 모델을 창조했던 그런 사람이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교황이 되면서 자기 이름을 프랜시스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Be severed with the smell of your sheep in the midst of your people like Jesus the good shepherd. 여러분들의 그 양의 냄새, 여러분의 양의 냄새를 가진 shepherd들이 되십시오. 목자들이 되십시오. 이 프랜시스가 그 비숍들을 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비숍 그 지위만 가지고 있어서는 비숍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향기가 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양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몸에서도 그런 냄새가 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하고
고급 관료직에 올라가서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로얄 프리스트로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무대는 이 세상이에요. 거기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로얄 프리스트들의 무대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로얄 프리스트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소통시켜주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조국도 희망이 있고 그래야 이 세계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활약했던 사이먼 앤 가펑클의 그 노래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고 하는 그런 노래 아시나요? 예, 저는 대학교 그 조금 전 그 시절에 이런 노래 들으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뭐 카페라는 개념보다는 다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다방에서 특별히 그 뮤직을 많이 틀어주는 그런 다방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신청곡도 들을 수가 있죠. 제가 Bridge Over Troubled Water 이런 거 신청합니다. 아 그러면 아, 그 DJ가 마이크 대고 그러죠. 김태환 씨가 신청한 곡 나갑니다 하면서 그 노래 틀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또 차 마시면서 지긋하게 이렇게 노래 감상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송라이터였던 폴 사이먼과 가수였던 아트 가펑클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남성 듀엣을 만들었어요. 그들의 그 음성, 그들의 노래가 아주 감미롭게 조화가 되면서 한 시절을 풍미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불렀던 많은 히트곡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곡이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말로 험한 세상에서 다리가 되어 누가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참 아주 멋지게 번역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다리가 되어.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면은 제가 그 1절 가사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When you are weary, feeling small, 당신이 지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는 When tears are in your eyes,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면 I will dry them all, 제가 모두 닦아드리겠어요. I'm on your side. 제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Oh, when times get rough. 정말 살기가 힘들어질 때는 And friend just cannot be found. 친구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할 때는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제가 험한 세상을 건너는 다리처럼 I will lay me down.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놓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래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포지션에서 일을 하든지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이 험한 세상에서 다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I will lay me down. 나는 내 자신을 내놓겠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지난 뭐 4년 동안 5년, 6년, 7년, 8년 박사과정을 했던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놀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놀고 얼마나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어떤 형제 자매들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짊어지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고 교수와의 문제가 불거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났나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학위 받은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해보고 하면은 아 목사님 전 참 무난하게 학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저 학위 못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받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떻게 공부했고 지금까지 왔든지 간에 이거 한 가지 알아두세요. 여러분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기회를 여러분은 잡았고 다른 사람이 공부할 수 없는 위치에서 여러분은 공부했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서 살아온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슨 목적이 있으시길래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습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대답을 합니다. 너를 나의 로열 프리스트로 사용하고 싶다. 너를 이 세상에 내보내서 다리를 놓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고 싶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할 목적이고 이것이 내가 너를 선택한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게 그냥 예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으니까 나도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말씀은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lays down his life.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나는 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다리가 돼서 'I will lay me down'. 나는 내 자신을 내놓겠습니다.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을 내놓으세요. 여러분을 바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내놓으세요. 내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만 차리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 사회로부터 이만큼 받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세요. 제가 목사로서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내놓으세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좋은 말씀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봐주세요. Uninformed church is an interested church. Informed church니까 무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교회는 is an interested church. 재미있는 교회다. An interested church is an acting church. 재미있는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이다. An acting church is a serving church. 행동하는 교회는 섬기는 교회이다. A serving church is a Christian church. 섬기는 교회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교회이다. 예, 저는 이 처치란 말 대신에 나 자신을 거다 집어넣어 봤어요.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은 재미있는 사람이다. 재미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행동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섬기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예, 바로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이제 졸업하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졸업생들, 부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래야 우리 조국도 희망이 있고 이 세계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53명의 졸업생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세상 어느 자리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다시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삶을 살까, 우리 마음을 결정하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어려움 겪고 힘든 일 만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런 순간에도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생각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개인적인 욕심을 차리고 내 개인적인 이기심을 차리고 나 자신만 위하고 싶고 내 자신의 성공에 내가 도취해 있고 교만해 있을 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는 너를 로얄 프리스트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